2025년도에는 돼지띠 분들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삼재라고 해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나쁜 삼재는 아니고 잘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청강만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는요. 미리 보는 2025년 삼재 특집으로 돼지띠 분들 운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내년에 2025년에는 돼지띠 분들의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5년도에는 돼지띠 분들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삼재라고 해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나쁜 삼재는 아니고 잘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을해생 분들, 을해생이면 이제 95년생 을해생분들 그래도 내년에는 활기찬한 해가 되지 않을까. 삼재라고 해도 자신 있게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취업을 또 하는 거고, 또 연구원이 되신 분은 연구원을 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모로 각자 맡은 일에 좀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해가 아닐까. 그러나 다만 내가 운기가 좋았을 적에는 더 좋아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새해들은 이 삼재 들으신 분들은 꼭 삼재풀이나 뭐 예방으로 하는 저기가 있어요.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꼭 저한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서 하셔도 그건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은 더 기왕이면 좋은 운을 내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을해생 분들은 내년에 이제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활동하는 대로 좀 잘 순스럽게 풀릴 수 있는 해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2025년에는 좋아요, 우리 을해생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전진하세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은 끝은 있어. 그리고 젊은 패기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갖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안 되지는 않아. 그리고 정 안 되면 뭐가 이유가 있겠지? 나쁜 기운이 들어서 그거는 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해생, 이제 83년생. 내년에는 그래도 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운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도 내가 여지껏 힘들었던 것을 남이 이제 그걸 채워주고 귀인이 나오고 뭔가 이상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맞아 들어가고, 또 생각지도 않는 돈이 막 들어오고, 형제는 누구나 이거 해봐라고 해줘갖고 들어오고, 이런 것이 다 대운이에요. 뭐 가만히 있는데 갖다 돈이 뚝 떨어지는 건 대운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기가 이제 풀린다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해년이 이제 계해생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춤했다면은 다시 재충전을 해갖고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 생, 71년생. 시우는 4살에 올해 갑진년에 이 해년을 잘 이제 하반기에 보내야 내년서부터 내 운이 들어온다고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내 운이 그래도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 이 운을 마음껏 발휘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자신 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년에는 좀 추진을 잘해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을 잘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사람이 평생에 운은 세 번입니다. 세 번인데 이 신의 생분들이 이제 이 말년의 운이 또 한 번 있어요. 내년에가 이제 두 번째 운이에요. 이 중간에 이 운을 잘 받아야지 모든 것이 말년의 운까지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기만 신의 생분들 힘들 내셔가지고 좋은 운기를 받으세요. 올해는 몸도 건강도 안 좋고 좀 그랬을 거야. 그래, 건강검진 잘 하셔갖고 미리미리 갖다 건강 잘, 여자분들 건강검진 잘 하셔갖고 내 병을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약을 써갖고 잘 고치고 내년서부터 활동이 있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대운 들어온다. 화이팅! 또 이제 예수는 7살, 59년생 기해생분들. 그래도 7살 해도 뭐 성주운도 들어오고 삼재지만 모든 운기가 나한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주운 잘 받으셔갖고 뭐 집을 갖다 산대든지 뭐 땅을 산대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세요. 그 계획대로 그러면은 네, 좋은 터전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금전의 운도 갖다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에 내가 내 운이 들어오면서 삼재가 들어왔지만 내 운을 남한테 금전을 빌려주거나
동지간 형제간을 준대거나 하면은 내 운이 금전의 운이 벌써 나가기 때문에 내 운이 뺏기는 겁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지 돼요. 절대 금전에는 환란이 생기니까 금전 거래는 어느 누구나 하지 마세요.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67에도 기회생분들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다. 힘들었던 것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격이고 쉽게 얘기해서 씨앗을 뿌려서 추수하는 해년이라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기회생분들 힘내셔갖고 사업이든 뭐든 뭐 다른 거 뭐 투샵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저기를 하셔갖고서는 하세요. 기운의 운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해생 47년생 분들 올해 이분들도 이제 9수인데 9수 넘어가면 이제 80이 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삼재에 그래도 9세 삼재가 들어와서 80 안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맞는다 생각하면 돼요. 미리 겪은다 생각하시면 되고 삼재에 9수 갖다 잘 넘기셔서 나이 잡수시면 다 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손이고 뭐 크게 뭐 바랄 건 없어요. 또 재물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자제분들한테 뭐 넘겨주시고 또 이런 분도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자제분들하고 잘 통합 이제 그동안에 대화가 없었다면은 이제 내가 한 마음을 마음에서 고집 세거든요. 정해생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그러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자식들을 위해서고 누구를 상대편에 말을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열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화합이 잘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항상 건강하시고 2025년도에 미리 보는 삼재 우리 돼지띠 분들이었어요. 앞으로 힘들 내셔갖고 좋은 운기들 받아서 내년에는 대운들이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돼지띠 분들 다 복삼자로 넘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학만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